에듀이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슈 지킴이 김현주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매일 같은 일상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 작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보는 것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원대한 계획보다는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기쁨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충남 에듀이슈는요, 충남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잊지 못할 졸업식 풍경과 천안여고 박소희 리포터의 브이로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든 모교에서 마지막 추억을 기념하는 졸업식. 요즘 졸업식은 예전과는 달리 12월과 1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졸업식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졸업식이 진행되며 졸업의 감동과 축하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졸업식에서부터 축하 연주와 뮤직비디오까지 선보인 이색 졸업식까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졸업식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서산시 팔복면엔 바다 건너 작은 섬마을 고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작지만 행복한 학교, 팔봉초등학교 고파도 분교장이 있는데요. 올해 6학년을 졸업하는 김아라 학생. 이날은 아라 학생과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체육 수업도 즐기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라 학생은 외로울 수도 있었던 시간들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추억들로 가득 채우며 생활했습니다. 여기는 섬이기도 해서 친구도 없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보드게임이랑 이런 게 되게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조금 친구들하고 어색하긴 해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팔봉초등학교 졸업식. 본교에서 진행된 졸업식에 아라 학생도 함께 했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서 제자를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라가 중학교에 가서 우리 팔봉초등학교 친구들 10명과 같이 11명이 똘똘 뭉쳐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봉초등학교 고파도 분교장은 올해 김아라 학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라는 영원한 방학에 들어가 더욱 아쉬움이 남는데요.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 끝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죠. 충남 에듀이슈도 우리 학생들의 졸업을 진심 담아 축하합니다. 이번엔 충남 공주의 공주 여자중학교 졸업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89회를 맞는 졸업식장. 그런데 설마 영화 상영회장을 잘못 찾은 건 아니겠죠? 영상 속 주인공들은 공주 여자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 지난 1년간의 세월을 추억하며 졸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영상으로 준비한 건데요. 뜻밖의 선물에 졸업생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졸업생들 역시 선생님, 친구들,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차분한 졸업식을 이어가는데요. 졸업생 한 명 한 명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 공주 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힘찬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천안 동성중학교에서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축하 연주로 졸업식의 화려한 문을 열었는데요. 새 출발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난타 덕분에 그 어느 졸업식보다 신명나는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졸업생들 역시 그냥 있을 수 없죠. 멋진 합찬으로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그동안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전하며 고등학교 입학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노력할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 진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학교들은 코로나19라는 이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학교 생활을 하며 생활해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브이로그 리포터가 보내온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학교 소식입니다.
2023년 첫 소식은 천안여고 박소희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동아리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축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축제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브이로그 리포터 박소희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축제가 있는데 동아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재밌게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부다 보니까 딱히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가장 잘하는 사진을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토존을 많이 만들었고요. 포토존만 하면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뽑기 게임을 통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뽑아도 되나요? 네, 뽑으세요, 뽑으세요. 감사합니다. 5등 나오시는 거 아니죠? 5등? 설마 5등입니다. 저희의 가장 뽑기하고 사진 찍어가세요. 바로 포토존입니다. 와, 여기저기 뭐. 두 번 찍고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애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사진 찍으세요. 선생님 혹시 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나요? 잘 모르겠나요? 아, 혹시 어떤 분이 시키셨나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저희 퍼스널 컬러도 해주고 있고 네일도 해주고 있고 헤어도 하려다가 포기했고 지금 특수분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특수분자? 특수분자 얼굴에 막 상처나는 것처럼 그걸 선두에다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완벽하죠? 어 대박. 또 우리 학교의 장점. 많은 동아리가 있다는 점. 맞지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격을 하러 가자. 그래. 사격하면 또 우리잖아? 인정. 아니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대명이 안 맞아. 사격하면 또 돌아서. 저희가 그렇게 잘한다고 소리를 뺏겼지만 어렵습니다. 살짝 어렵네요. 편지 쓰기. 편지를 또 기가 막히게. 내용은 가려주시나요? 민망해라. 교환실을 바꾸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동아리만 참여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이렇게 준비를 엄청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생인 친구분들은 천안여고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성공하면 어떨까요? 물론 성공의 대가는 있겠지만 인생의 의미나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그 가치와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올 한 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충남 에듀 이슈 또 만나요. 안녕!